오과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과를 말려서 가루를 내어 좁쌀이나 찹쌀 뜨물에 쑤어서 생강즙을 탄 전남지방의 죽이라고 합니다. 문헌자료 임원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모과죽이 나와 있고요. 원문 유강근골 치족슬 무렵 광란전근 목과 새말 1량 화수자 입속미 감옥갱미 갑 감착죽 조강즙 청멸복지 번역문 또 다른 방법 근골을 튼튼하게 해준다. 발과 무릎에 힘이 없고 광란으로 힘줄이 뒤틀린 것을 치료한다. 곱게 가루낸 모과 가루 한 양을 물에 넣어 끓이고 좁쌀 뜨물이나 맵쌀 뜨물을 넣어 죽을 쓴다. 생강즙 맑은 꿀을 타서 복용한다. 조리법입니다. 1. 곱게 가루낸 모과 가루 한 양을 물에 끓이고 좁쌀 뜨물이나 맵쌀 뜨물을 넣어 죽을 쓴다. 2. 생강즙 맑은 꿀을 탄다. 입니다.